서준, 마음 편한 금쪽 솔루션. 아, 난 여기 만두가 제일 맛있더라. 아, 언니가 제일 잘 굽는 것 같아. 다음에 살게. 미안해, 미안해. 어, 오, 장 보러 왔어? 아니, 이거 봐. 이거 싹 다 우리 서준이가 먹는 거야. 얘네 있잖아, 막 토할 때까지 먹어버린다니까? 그리고 요새 싹 꽂힌 게 있는데. 따라란! 오! 이거에 꽂혀가지고 세상에 집에 감자밭을 막 둬야 되나 나 곰곰이 고민 중이야. 먹는 걸로 스트레스 주지? 그러면은 키로 안 감. 나 꿀팁 준 거야. 그거 배워야 돼. 서희마. 오? 오 박사님? 오 박사님! 맞아요. 우리 아이 먹는 거 정말 중요하죠. 하지만 먹는 게 다 키로 가지는 않습니다. 오? 고른 영양소가 잘 담긴 음식 중요하겠죠? 그런데요, 더 중요한 거는요, 아이가 스스로 배고픔을 느끼고 배가 고프면 스스로 먹을 것을 챙겨 먹고 또 포만감을 느끼면 그만 먹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랬구나. 이 과정을 제대로 못 배우면요, 살아가는데 먹는 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, 오,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?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. 또 어떤 아이는요,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만감을 잘 못 느끼거나 내진 너무 많이 먹어서 구토를 하거나 과체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과정 부모님이 꼭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. 서준이한테 미안해서. 사랑하는 우리 아이, 몸 건강, 마음 건강 잘 챙기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를 잘 지켜봐 주세요. 윤혜 언니,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? 아니, 나 언니 보고 싶어가지고 나 여기 달려왔잖아. 이 캠페인은 KB 금쪽같은 자녀보험 플러스와 함께합니다. KB 손해보험.